도전하는데 남북통일을 위해서 국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두 번째 발제였다. 우리 김현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국문사관학교 교수로 하시고 북한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북한문제연구센터장 이걸 아주 진짜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청와대에서도 MSC 장의원, 통일환경부 장의원, 한국정민실의 국정안전평가위원회에서 책도 많이 우리가 쓰셨고 이론과 실제를 경리하신 우리 김현수 교수님 진짜 머릿속 중에 고생하셨는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으시죠. 좀 양해해 주시면 개인적인 하고 그런데 좀 사람이 마스크 벗어 안 들려요. 예예예. 그 크게 얘기하죠. 조금 전에 우리 저 김동경 박사님께서 독일 총리 한반 통일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더 이상 그 우리가 통일을 위한 그런 국가를 어떤 걸로 이야기해야 될지 말씀을 뒤에서 들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대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던 현종열 교수님께서 이 과제를 좀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한 말씀이 계셔서 KMA 역사포럼에서 주신 주제 그대로 남북통일을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스케치한 것 같아요. 잠깐 늘 생각해보던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하실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소중한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제 저희가 독일과 동서독 통일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동서독 통일 직전에 동독 상황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북한은 아마 그 이전에 이미 남한과 통일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89년에 동북 수준에 북한이 도달해 있다면 그 상황은 우리에게 이미 통일된 상황을 가져다 줬을 거라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당시 동서독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동독 군인들이 자기 막사에서 서독 TV를 다 시청했어요.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에는 동독 군인들이 더 많은 어떤 그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밖에 나가서 시위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은. 오래전에 봤던 자료들이라서 약간 뭐 중앙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분위기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동독 상황과 동서독 상황과 한반도 통일 상황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대단히 다르다는 점. 훨씬 더 비관적이에요, 개인적으로. 당시 동서독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냉전을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무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소련이라고 하는 아베 제국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냉전을 종식해야겠다고 그러한 굳센 신념을 가졌던 주변의 핵심 엘리트들이 있었어요. 콘드리사 라이스라든지 필립 제너라든지 또 국내에도 뭐 잘 번역이 되어 있으시니까 한번 관련된 책자를 보시면 아마 잘 내용이 기술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소명의식으로 보자면 세계 최강국의 어떤 패권국의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가 한번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어가보겠습니다. 통일 문제는 우리 저 김칠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통일이라는 어젠다의 그 용광로 속에 소위 이제 멜팅팟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용광로 속에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거죠. 그 용광로가 사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과연 이제 그러한 통일 어젠다에 대한 그런 인식의 공감대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아쉬운 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헌법상으로 제가 좀 보려는 거죠. 헌법상으로 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명제이고 대통령은 반드시 이러한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역사적인 소명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취임식 석상에서 대통령님께서 의뢰하시는 말씀 뭐 이렇게 치부되어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역대 대통령님께서 서운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래에 가까이 오면서 훨씬 더 이런 면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설 수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통일이라는 것이 필요한 명제이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성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신분을 위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평화주의라는 것이 훨씬 더 큰 울림으로 전달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북한의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서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통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어질 것이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뭐 결론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어느 때보다도 미중 이 신냉전 체제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통일의 외적 환경에서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할 만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북한의 경우도 항력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핵심화의 포로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직은 의욕은 앞서지만 약발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거의 생존 안정을 완화하게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핵심화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북한 정세의 어떤 전개의 어떤 예측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통일의 기회 요인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국이 이러한 기회 요인을 살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보다 더 앞서서 의지가 충만한지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져봤을 때 대단히 의문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문이 많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뭐 대체로 다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금 다 생각을 해보셨을
중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을 좀 더 신뢰있게 작성을 해서 이제 큰 논문으로 가져시켜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아마 심야로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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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이라고 하는 말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 영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좀 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으로 작가할 수 있는 계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사적인 어떤 행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대학원에서 국제정치사라는 과목을 10년 이상 끼친다고 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본 경험적인 역사적 경험사를 통해 봤을 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저는 사실 이중협상체제가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것은 기약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의외로 중국이 커다란 실수를 했고 19차 당대회, 2017년 19차 당대회 때 중국이 2049년까지 미국을 융강, 그런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주요 기관들은 전체주의적인 소위 신전체주의 정권이 등장했다 라고 그 당시부터 미국이 메이크업을 해요.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아,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만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소위 마음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미중협상체제는 2017년부터 깨지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러면 그러한 미국의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해서 수능적인 태도를 보였느냐, 중국은 더 나아가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소위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인물의 기한인가 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그 서방에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정통한 그 정보를 알려준 케빈 러드 호주천 총리의 것입니다. 사실 제 얘기가. 덩샤오핑 시대에 소위 실용주의를 잃어버리겠다. 국내 정치지로 정치적으로는 레니니스트적인 좌파 이런 논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막신적 좌파의 논리.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내셔널리스트적인 라이트 우파의 논리.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타락을 경고하고 그 마크스 레닌적인 정신으로 중국을 끌고 나가겠다고 선언을 해요. 2013년부터. 그것이 점점 시간이 들면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훨씬 더 전 영역에 걸쳐서 중국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서방에 대한 경쟁을 선언했어요. 그 마크 레이즘에 의하면 그 논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되니까, 서구는 디클라인하겠다. 뭐 이 논리인 거죠, 사실. 그 논리를 접근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국가가 소위 사적 기업의 영역을 점점 더 침식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하느냐는 커다란 어떤 틀거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나 저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인 이해 관계를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가 많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지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훨씬 더 아주 치밀한 대중 경쟁 체제를 완성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퍼드 오커스 동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번 화합의를 사실 워싱턴 펄세스 같은 분이 그 대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밀고 당기기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은 이미 결심한 거예요. 아, 중국과는 이건 제2의 냉전으로 가야겠다. 냉전 이전전이다. 이 신냉전이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이러한 신냉전 체제의 긴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길게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역사적인 반지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래도 봤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푸틴의 욕망의 출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시하기 2주 전에 북경에서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러 재개는 협력 관계에는 노림이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합의문에는 우리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원문 자료를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 내용에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지지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냉전이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그랬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소련군이 오늘날의 동유럽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그냥 세틀다운 한 거예요. 눌러앉은 거예요. 그러므로서 냉전이 소위 철이 장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결과를 지지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폴란드니, 체코니, 헝가리니 이 발칸반 지역이 이르는 전 지역에 걸쳐서는 러시아의 영향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라는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피프 공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러의 공공지사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세예요. 마치 1979년 아프간 전쟁을 소련이 개시하고 10년의 출혈 이후에 무너졌어요. 소련. 당시 소련 지도부는 아주 병약했어요. 브레즈노프는 완영 중에 있었고 당시 KGB 수장, 국방부 장관 이 3인이 모여서 비밀리에 폐합을 해서 아프간 침공을 결정했어요. 잠시 들어가서 사이비 정권을 무너질 사이비 정권을 지지하고 들어갔다가 잠깐 빠져나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10년이 넘었어요. 그 10년 동안에 3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 3만 명의 희생자의 병사들은 다 당시 소련의 취약한 계층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자녀들의 부모들이 소련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뭐 시위가 일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이번에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젊은 분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뭐, 오늘, 프리그린이라는 사람이, 추락사 했다고 그럽니다만, 사실은 이제, 크렘린에 그런 대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이 러시아의 문제에 정통한 소감의 일급 학자들이 쓴 자료들을 보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내정에 대한 장악력을 푸틴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동안 러시아 정보기관 어느 누구도 푸틴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정보기관이 작동하지 않게 된 겁니다. 몇 군데 끝내고. 그래서 러시아의 지금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부패와 폭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패와 폭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소방의 단일 그 다음에 중국에게 있어서는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지대에 있어요. 일종의 트럼피즘에 대한 어떤 형벌도 있었고, 이 중립지역을
중국이 어떻게 잘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의 경쟁 체제에서 자기들의 운을 돌아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런 중국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과의 어떤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는 어렵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중국에게도 뼈아픈 실책입니다. 국제 정세는 앞으로 이 권위주의 측의 어떤 어떤 내부 진통이 뒤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여기에 발목을 깊게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기네들 운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운명이 흔들리게 되는 1990년대 냉전 몰락기의 북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재현될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이 3대 세습 체제라고 하는 것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북한이 국민소득이 이제 1300달러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휴대폰 숫자가 수백만 대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면 그 수준은 좀 넘어서지 않는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저거 3,000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새로운 차원으로 분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억압적 통제체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고 주기적으로 박근혜적을 계속해서 소환할 수 밖에 없어요. 남한은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문을 열고 또 자꾸다시 갈등상으로 가고 플래시 포인트도 맞이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중층적인 어떤 협력관계의 누적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변화될 거라고 하는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는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이 핵신화에 대한 볼모라고 할까요? 김정은의 사고가 지금 거기 모두 다 올인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대단히 군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실. 자기하고 거기서 훨씬 군사 부분에 대한 지식도 많고 핵미사일을 직접 자기가 개발을 진부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 오래라면 오래날수록 이것이 자기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다른 대안을 잘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자꾸 밀착하게 되고 미국이 조그만 기회를 줬는데도 별 이제 큰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러고 이런 것이 대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김정은은 북한 역사상 최초의 막연한 지도자예요. 근대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대적인 외교적 프로토콜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근대식 서양 교육도 받았던 사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집권 초기에는 그래서 소위 이 개혁개방에 대한 일정한 통로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성택의 추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개혁개방이 인민의 삶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이가 교실을 내렸어요. 이건 망국의 진입입니다. 김정은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중국에 기대고 있지만 사대주의는 망국의 진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에게 동북시의 개혁개방, 동북은 동북 정도의 수준으로 밖에 문을 열고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일의 어떤 뭐랄까요 기회가 오더라도 이걸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의문을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을 낙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KBS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성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50%를 약간 넘는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이 통일을 지지한다라고 나왔지만 젊은 층으로 내 20, 30대를 받게 되면 이건 좀 확연히 바뀌어요.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요. 이것이 왜 벌어졌느냐? 이건 뭐 기성세대의 책임이죠. 저는 철저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봐요. 잘못가르니까 가르치지 않았구나. 얘들에게 다른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주었거든요. 통일을, 통일이라는 것을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보게 만들죠. 부모님이 그 가난하고 벌벌 능력이 어떻게 되면 부모도 버려야 되나요? 형제를 버려야 되나요? 그런 인식과 마찬가지 논리를 남북관계의 통일에 대한 문제에 투사시키는 영향. 그런 어떤 빌미를 우리가 기성세대가 제공해 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네. 자, 이게 이제, 뭐 제가 인용한 자료지만, 통일과 나눔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1000명이 굉장히 큰 모집단이 커요. 1000명 정도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이 아이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기로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질문지 주고 돌려서 찍고 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니네들 바꾼 의향이 있느냐 했는데도 이런 거예요. 아이.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왜 젊은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정말 우리가 시작부에 관심인가 합니다. 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적 역사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정말 큰 주제입니다. 대전략입니다. 브랜드 스트레치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해서 우리가 세워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적 역사입니다. 지난 정부 때 통일준비회의라는 게 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만 그건 너무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지면국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김치철 회장께서 저한테 통일에 대해서 주변국의 태도 가장 반대하는 대립이 누구냐? 가장 반대하는 대립이 누구겠어요? 중국이죠. 그 다음 반대는 러시아고. 그래도 가장 우정은 누구겠어요? 미국이고. 뭐 일본을 생각하면 이렇듯 저렇듯 하겠지 일본. 그럼 이런 국가들이 있고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데 통일을 준비하는 위원회를 정부가 구성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단절되는 거죠. 굉장히 비전략적이에요. 굉장히 전략적인 통일 여전자를 그러니까 저는 국가전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통일 국가전략위원회 이거 오래전부터 제가 주장한 겁니다. 국방대학교의 안보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대륙급 이상 장비분들하고 국가기관의 고위급 공무원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이걸 지금 몇 년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반향이 전혀 없어요. 반향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 통일이라는 어젠다라는 것은 비스마르크의 통일과정과 유사하게 수십 년에 걸쳐서 기획을 해도 빛을 볼까 말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서 어떤 급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평양을 먼저 들이받든지 우리가 여기서 파주나 파주에서 평양을 먼저 들이받든지 서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냐.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먼저 빨려 들이받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방대학교는 이제 그 위기관리 게임을 많이 합니다. 간부들 대상으로 해서. 위기관리 게임을 하게 되면 참 난감이 미쳐요. 통일 문제를 차치하고 이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뿌려박혀 있어요. 그래서 위기관리 게임 자체를 하기 싫어요. 중국 관리. 게임은 게임인데 전쟁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고 북한 내 위기 상황을 가정한 게임인데 그 게임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가지고 시시거리고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좌절감을 느껴서 이제 그 뒤에 참 요청과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식과 제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럼 끊임없는 위기관리 게임을 해야 돼요. 한국적으로. 관리 게임이에요. 급한 상황에 왔을 때 빨리 조처하는 게 목표시잖아요. 우리 통일을 반기는 역사적 소명의 세계에 가득 찬 미국의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을 하겠어요? 자, 우리 근차원에서도 저는 여기 이제 오늘 준비해 주신 분들이 그래서 평생을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러신 분들인데 참 그래서 제가 좀 발걸음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만 참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2005년부터 육강대학에서 공유했습니다만 너무 최근에는 올수록 너무 좌절감을 많이 통일 문제나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군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으며 평시에 얼마나 그런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너무 큰 의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게 있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도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일당 국제. 북한은 더한 공산당 일당 국제예요. 공산주의자들의 이 사람들의 싸움 논리는 힘에 약해요. 강한 힘에 약해요. 약한 힘이나 미약한 힘에는 매우 매섭게 몰아쳐요. 북한이 이 핵 전력화의 길로 가는 동안에 우리 안보를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걱정했습니다만 광화문 광장에서 벌교하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2016년에 제가 20년을 얻어서 미국의 서부 지역에 갔었습니다만 제가 한탄을 했어요. 아, 이 대한민국이 왜 이럴까? 연극과 핵실험하고 하는데 아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 이게 뭐냐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거 기가 펄펄 살아 있겠구나. 저 김정은이가 중국과 러시아의 특사단을 앞에 놓고 열병식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을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 중앙청에 인공미를 올린 부대를 앞서 있어요. 인공식. 그리고 전방사단 1, 2, 4, 5분단, 10분단, 4, 5분단 부대들을 앞서 있어요. 그 사령관들이 앞에서 제명지를 했다.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전쟁 준비를 똑바로 해라. 전쟁 준비를 더 강화시켜라. 김정은 체제 들어서 군단이 두 개나 늘어났어요. 전방 분단이 훨씬 더 강화됐고 후방 기업도 훨씬 더 강화됐어요. 자, 제가 그 정보기관에 있는 그 신분급 간부들하고 위기관리 게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이건 게임이니까 제대로 게임을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 근데 반대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한참 원정을 하다가 결국은 졌어요, 저희가. 그럼 게임을 뭐 합니까? 북한 정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가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간부급 정보기관 간부들. 북한 같은 부조리한 체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룻밤 사이에. 제가 루마니아의 사태를 오래전에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루마니아가 북한 김정일 김일성 부자 체제와 비슷해요. 참 유사한 체제를 동유럽 지역에 이식시킨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근데 루마니아의 체오스체스크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화혁명 때 도망가다가 도루에서 자국 군인들이 붙잡혀서 직결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풍합적인 루마니아의 풍합적인 이 경찰 체제에서도 사후적으로 드러난 겁니다만, 반치로 제스크 솔리데리티가 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황장일 선생의 그 고백에 의하면, 고난의 힘 시기에 김일성 대학 제자가 찾아와서 자기 앞에서 술을 먹고 가서 먹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자기 제자 김일성 대학 간 제자들을 여러 명을 처형시키고 왔다는 거예요. 김일성 관대에 삐라를 뿌려서 그 제목으로 잡혀서 처형에 당했다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몰라요. 여전히 40분이나 두고니까 20분으로 좀 안 해주시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국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사활적인 생존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이라는 것을 내다보려면 그래요. 저는 이제 고슴도치 전략이다, 거부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돼요. 저 나라가 실용주의로 돌아섰을 때는 이미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려움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결국 이제 우리가 한일 동맹을 통일 지지 동맹으로 만들면, 일본과도 일본의 어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제고시키기라는 것과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상적 가치와 이게 컴패터블하게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그 우리가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번에 뜨고 가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대체적으로 기준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안심을 했어요. 방안을 잘 잡았다. 근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근데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 만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통일 준비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민간 사회의 어떤 노력이 없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통일 나눔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오늘 발표를 위해서 잠깐 찾아봤습니다만 그 대림산업의 유준용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자기 사제에 2,000억을 들여서 그 통일 나눔 재단에 기탁을 해서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동안 뭘 해왔는지 제가 봤어요. 뭘 해왔는지. 각 국부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개별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적 차원으로 신용되거나 어떤 생존을 내거나 보이는 어떤 차원에서 혹은 북한 알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북한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아요. 동굴에 갇혀있는 북한이 아닙니다. 다 드러나 있죠. 알고자 하면 다스네 세상이 됐어요. 어떻게 바로 나가서 통일지향도를 갈 거냐,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정부의 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전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초당적으로 장례를 내다본 계획을 설계하고, 그에 맞춰서 안팎에, 정부 안팎에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하면 됩니다. 제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만, 시간 제가 좀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우리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일나눔 재단 같은 곳에서 소위 외국의 어떤 긴급 구호단체라든지 이런 어떤 간부들이나 실무위원들 들어가서 같이 호흡해야 돼요. 또 북한 상황이 났을 때 북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 범위 추락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이건 사회학자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저로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통일에 대한 소망과 국가적인 목표가 온전히 보존되고
소망스러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공유한 게, 우리 김동경 선생님 강의 말씀을 드린 것에 자본을 받아서 앞으로 좀 원래 계획과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은 소개해서 한 번 짚어보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오랜만에 명강을 들으셨죠? 네. 이게 명강일수록 교과서보다는 행간에 있는 글을 맛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업 집중 들어보시려고 오늘 강의 논산에서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박수 강의를 박수하겠습니다. 논산에서 멀리 오셔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맛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마음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다음에 토론 때 하고 나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데 여러분 계속 할까요? 좀 10분씩 하고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한 5분 정도만 네. 5분 정도만 간단히 화장실 갔다 오시고 컨텐츠를 하시고 이렇게 환경을 하면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